지금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플로우 컨트롤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들도 있고요. 뭐 if then도 있고 for each while 이걸 뭐다 실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나 태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프로세스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복이라든지 뭐 if 같이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액티비티 카드의 집합이고 다양한 그런 카드들을 제공해서 얘를 잘 조합을 해서 흐름 제어를 하거나 업무 개발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이제 어떤 데이터 컨버팅을 해준다거나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한다거나 혹은 어떤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디버깅 같은 모듈이 있어서 내가 이제 코딩이든지 어쨌든 라이브러리 카드를 이용해서 쓰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디버깅을 해봐야 되거든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찾아야 되니까. 혹은 어떤 로그를 남겨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다양한 카드들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또 해보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컨버터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날짜 계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의 어떤 포맷을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오늘 날짜 혹은 오늘 날짜부터 다음 달뭐 혹은 이번 달 말일까지 어떤 조회 조건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해서 막 오늘 날짜 를 알아낸다든지, 혹은 다음 달, 한달 후에 날짜를 알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카드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늘 날짜는 구하는, 그 이제, this.today는 date.now.to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문법은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따로 오늘 날짜를 구하는 거를 뭐 카드로 제공하는 건 아닌데, 이 데이트 타임 나우 점 투스트리라고 하는 이 문법은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해주는 문법이고,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알아내야 돼요. 오늘 날짜를 알아내고 나서 걔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가공을 한다든지, 혹은 다음 달의 날짜를 얻는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맛배기로 그냥 한번 돌리는데 오늘 날짜를 구하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할한다든지 혹은 다음 날짜를 한달 후에 날짜를 알아온다든지 하는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심치 않게 계속 설명드렸는데 데이터 조회 조건을 만들어낼 때 날짜로 조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 달을 줘야 할지 뭐 6개월을 줘야 할지 뭐 하여튼 그런 조회 조건을 만들 때 이런 기법들을 쓸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개념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들을 좀 조합을 해서 쓰다 보면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작업에서 새 그룹에서 심화 언더바 플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플로우 컨트롤인데 플로우 컨트롤 이름은 자유롭게 생성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하려고 이제 심화 앱 심화 플로우 컨트롤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새 작업을 해서 이름을 데이터 변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변환, 생성. 그러면은 새로 하나가 만들어졌죠.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일단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늘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돌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스크립트를 직접 돌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execute script라는 거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렇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얘를 놓고서 오른쪽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에디트 창이 뜨는데 이 에디트 창에다가 그냥 지금은 그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붙여놓으면은 이 카드가 수행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내장되어 있는데 걔가 이제 컴파일 형식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코드가 생성이 돼서 도는 거예요. 저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아웃풋이 얘가 아웃풋이거든요. 얘가 이 함수가 자바스크립트가 돌면서 나온 함수의 결과값이 this.today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선언을 여기서 했지만은 밖으로 빼내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today라고 쳐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돌면서 this.today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찍으면 돼요. 메시지 박스 찍어서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메시지 박스에는 this.today가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수행해서 오늘 날짜 구하는 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오늘 날짜까지 이게 구해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얘를 최소화를 해놓긴 했는데 설정 디자이너 설정에서 실행시 최소화를 제거하면은 이게 네, 이렇게 요 메시지 박스 자바스크립트가 돌고서 메시지 박스가 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YYMMDD 형태로 분할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그러면은 지금 합쳐져 있는 거를 날짜만 따로 뭐 연월일에서 연월일을 따로따로 쓸 수가 필요한 경우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스플릿. 데이터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컨버터는 형태를 변환을 해주는 그런 전체 집합인데 오늘 날짜를 어떤 형태로 변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변환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데이트형 그 스트링을 스플릿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플릿을 여기에 나온 오늘 날짜를 스플릿을 아규먼트를 줘서 분할을 시킬 거예요. 분할을 인풋은 today 오늘 날짜를 타입의 스트링을 스플릿해서 스플릿 형태는 다시를 해서 담을 거예요. 그러면은 연월일로 변환을 할 거예요. 연월일.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메시지 박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다시. 변환된 거를 연월일이라고 받았어요. 연월일로. 여기서 오늘 날짜를 연월일로 쪼개기 위해서 연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트링을 스플릿으로 해서 다시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그러니까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늘 날짜가 다시로 돼 있잖아요. 다시. 그거를 쪼개면은 연월일로 쪼갠 거예요. 그러면은 어레이로 이제 세 개가 값을 담아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연월일을 쪼개서 쓰면은 이제 그 연월일의 첫 번째, 제로 번째는 2020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인덱스 첫 번째는 07. 그 다음에 인덱스 두 번째는 22. 그래서 연월일을 쪼갠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연월일을 쪼개서 뭐 더하거나 빼고, 3를 다시 더하거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0722라고 하는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포맷 변환을 하는 게 굉장히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는 형태를 조회 형태를 너너리를 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07-22만 필요하라 하는 경우도 있고 0722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는 거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해볼 거는 이제 그 다음 달은 또 똑같이 이제 다음 달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달. 그러면 데이터 컨버터를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인풋을 오늘 날짜인데 오늘 날짜 투데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달. 얘는 데이트 형태에서 addday라고 있어요. addmonth라고 있어요. addmonth. addmonth를 다음 달은 1, 그 다음 달은 2. 이런 식으로 다음 달을 더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2020년 12월이면은 2021년 1월을 리턴을 해줘요. 근데 오늘 날짜는 7월이니까 다음 날짜는 8월이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다음 달은 8월 22일.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해서 다음 달 한번 찍어볼게요. 얘도 이제 다음 달까지 조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다음 달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다음 달 정보가 이제 혹은 내년 뭐 혹은 다음 날. 그래서 여기 애드 먼스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애드 데이, 애드 아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포맷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이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그렇게 쉽 뭔가 다른 뭐 이거 만약 이런 카드가 없으면은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더 짜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뭔가 또 코딩을 더 해야 돼요. 근데 코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최소화하고 그냥 카드 형식으로 이제 선택하게끔. 네. 이런 식의 이제 좀 고급 기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개발을 좀안 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방법을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100% 모든 걸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아예 코딩을 할수 있는 장치도 제공해 주고 보조적인 장치도 해 주고 그거를 유효적절하게 잘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한번 실행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날짜 한번 구해봤고 연월일 한번 쪼개서 봤고 다음 날짜도 다음 달까지도 구해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설명 한번 드리면은 처음에 이그제큐트 스크립트 카드를 끄집어냈어요. 플로우 컨트롤에서 끄집어왔고요. 여기는 다 플로우 컨트롤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그제큐트 스크립트에서 얘는 그 그냥 일단 쳐넣으라고 하셨죠. 왜냐면 얘는 카드로 제공되는 오늘 날짜를 카드로 제공하는 거 아니고요. 얘는 그냥 코드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주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 형태도 이렇게 이미 포맷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냥 갖다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 갖다 쓰시고, 메시지 박스에 today, this.today로 찍어봤고, 데이터 컨버터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지정을 했고, 스트링의 스플릿을 다시로 쪼갰어요. 그래서 다시 언어리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찍어봤고, addmonth에서 인풋을 this.today, 아웃풋을 다음 달 해서 데이트에 addmonth를 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찍어봤어요. 여기까지.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조회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서 뭔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형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려고 했을 때잘안 되거든요. 코딩을 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데, 코딩에 익숙치 않은 경우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 컨버터가 그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애드먼스에서 한 달을 더하겠다니, 한 달. 이거 그냥 숫자 치는 거는 3개월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3개월을 더하면은 오늘 날짜 이후에 3개월. 애드먼스를 얼마큼 할 거냐. 이게 뭐 일괄적으로 어떤 아규먼트가 그때그때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는 옵션이거든요, 옵션. 아규먼트는 그 어떤 함수를 수행할 때, 펑션을 수행할 때, 펑션의 입력 값이에요. 애드먼스를 얼마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애드먼스라고 하는 예를 들어 함수가 있는데, 걔를 3을 넣을 수도 있고, 2를 넣을 수도 있고, 펑션의 인풋 값을 아규먼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얘는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이제 서브 함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 컨버터가 엄청나게 큰 함수예요. 많은 거를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컨버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컨버팅을 하기 위한 어떤 유형을 정의해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컨버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은데 잘 찾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타입과 메서드가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아규먼트는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어떤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옵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보스 같은 경우는 dir 뭐 슬러시 뭐 s 뭐 이런 거 뒤에 옵션 같은 게 붙잖아요. ls 마이너스 뭐 al 뭐 이런지 하여튼 뭔가 카테고리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넣어. 근데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값. 안 넣어주면은 뭐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잖아요. 한 달을 더해달라는 건지 두 달을 더해달라는 건지 모르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은 얘도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얘는 뭘로 쪼갤 거냐. 슬러시가 있었으면은 슬러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쪼개려는데 어떤 기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규먼트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뭐 조금 약간 좀 생소하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필요하고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그뭐 if문이라든지 포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다 조합이 돼서 섞여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태스크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거라서 이런 요소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알고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이제 모여지고 하면서 아 그때부터 이제 어떤 창의적인 코딩을 할수 있는 거구나 어떤 창의적인 자동 업무를 개발할 수 있는 거구나. 물론, 뭐, 자동 업무 중에서 뭐, 클릭만 해가지고, 클릭 10번, 뭐, 클릭 20번만 해가지고, 쉽게 할수 있는 업무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엑셀 작업을 되게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업무는 엑셀 작업만 뭐, 한두 시간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뭐, 사람이 하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날짜를 뭐, 변환해서 뭐, 시트를 막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어려운 업무들을 이제 해결해 줄수 있는 거거든요. 네. 서브 함수들은 다 좋은 말에 간단간단하게 다 설명이 돼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이제 써보면서 이제 이런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쭉 찾아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제 써보면서 이제, 아, 자기의 필요한 것, 이거를 다, 모든 거를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저도 이제 다 써보진 않았어요. 저 거의 필요한 것들은 많이 써봤는데, 뭐, 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생소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 있을까 해서 찾아보면서, 매뉴얼도 보고 하면서, 한 번씩 이제 테스트 해보면서 가는 거죠.
이게 이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워낙 그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스트링이든지 데이트라든지 넘버라든지 이렇게 뭐 포인트라든지 XML, JSON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 형태의 포맷이고, 메서드는 거기에 맞는 것들이 이제 투넘 뭐라든지 뭐 맥시멈 값 함수들도 있잖아요. 라운드 뭐 절대값 뭐 맥시멈 값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유효적절하게 이제 쓰시면 되고, 거의 안 필요하지 않을 경우 거의 자기가 쓰는 거면 몇개안될 거라고요. 그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몇개 정도만. 근데 처음에 뭘 써야 될지가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개념상으로 이제 어떻게 변환될 건지를 손으로 한번 이제 수학 함수 하듯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고, 되네 하면은 이런 거 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개한 개씩 써보시면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업무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리눅스 버전은 없어요. 왜냐면 디자이너 자체는 다 윈도우 버전이고요. 리눅스에서 뭔가 자동 업무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리눅스를 사용자들이 뭐 그걸 가지고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이런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윈도우 모든 솔루션 다 윈도우밖에 제공이 안 돼요. 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윈도우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윈도우 기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눅스는 그런 걸 제공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만한 저변도 없고, 리눅스로 가지고 뭐 자동 업무 할건 없어요. 리눅스는 주로 서버용이나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용도인데, RPA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엑셀 작업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업무하면서 회사에서. 이규제 큐트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카드라고 했고, 코딩할 수 있는 창이 떠지고,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고, 문법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의 언어,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에 맞는 것들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이 코딩이 안 되거나 이러면 에러가 나면은 얘도 이제 에러가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날짜를 구해보고, 스플릿으로 오늘 날짜를 아웃풋의 연월일로 해서 컨버팅을 하는데, 스트링 타입의 스플릿으로 해서 어떻게 쪼갤 것인가를 정의를 했고요. 메시지 박스 한번 찍어봤고, 애드먼스 해서 투데이를 다음 달로 바꾸는데, 형은 데이트 형태에서 애드먼스라는 함수를 뭐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리고 뭐 애드 이어도 있고 애드 데이도 있고 많이 있다. 11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날짜에 맞그 달력에 있는 거에 맞는 데이를 구해주니까 훨씬 간편한 거죠. 내가 다 오늘 날짜부터 11을 더하면은 8월 뭐 8월 2일이 되잖아요. 8월 3일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날짜에 맞게끔 알아서 구해준다. 그러니까 엄청 편리한 거죠. 만약 이거를 내가 알고 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할 수는 있겠죠. 내 머릿속에 있지만은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은 어떤 건지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기 쉽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로 이제 그러면은 엑셀에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엑셀에서 이제 심화 기능 중에서 필터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